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제품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컨셉 아트의 아이언 스파이더맨이라서 왈도가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스를 봤기 때문에 뭐 뒷면 이런 거 생략하고요. 빨리 본체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껴있는 것까지 3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헤드 2개 있고요, 톰 홀랜드의 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파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진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파츠도 갈아 낄 수 있는 게 3쌍이 들어있고요.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벗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나노수트라서 뭐 그냥 들어다 나왔다 알아서 하는 거라서 이거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들어있고요. 자, 손은 양쪽으로 4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왈도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징 모습이었고요. 얼른 본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스파이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12인치라서 디테일이라든가 퀄리티 자체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포션도 굉장히 괜찮고요, 디테일도 잘 살려줬고, 특별히 이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광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빨 너무 잘 살려줬어요. 네, 너무 잘 살려줬는데 문제는 이 수트의 재질 때문에 약점이 조금 드러난다는 건데 일단 한번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보시죠. 헤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죠. 네, 광빨이라던가 이런 음영, 뭐 이런 눈, 눈에 이런 망사 느낌들. 이게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자석이에요. 머리가 그 자석으로 탈부착이 착,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고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목 하단 쪽은요 아예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역동적인 포즈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재질이 수트다 보니까 수트 안쪽에 바디가 있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봉제선들 보이는 거 최대한 숨기려고 잘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굽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세월을 좀 먹게 되면 이게 부스러져요, 잘못하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왁스를 먹이거나 이렇게 마감제를 칠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동성은 이 안쪽에 이 라쳇 관절이에요. 안쪽에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앞뒤로 경관절 안쪽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중관절. 네, 그래서 접히는 게 한 이 정도 접히고. 오, 이런 데 디테일 아주 좋죠. 이런 데가 원래 사실 아크릴릭트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데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줬어요. 뭐 이건 제가 나중에 형광도료로 칠해줄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접었다고 여기 벌써 주름 잡힌 거 봐.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주. 어쩔 수 없죠 뭐. 에이, 이게 제일 그게 약점이에요. 이 흉부 쪽에도 네 이렇게 관절을 만들어줬고요. 예, 빡빡해가지고 고정성은 괜찮습니다. 여기 허리 쪽도 돌아갑니다. 흉부 쪽과 허리 쪽이 다 나눠져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옷 때문에, 수트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도 오, 따다닥따다닥 라쳇이에요. 반다이처럼 뭐 연장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이게 수트 때문에. 근데 여기도 약점이 드러나죠. 다리를 올리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접힙니다. 옆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이제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죠. 무릎은 이중관절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 분명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기 수트의 재질을 다르게끔 표현해 준 거 너무 좋습니다. 부츠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발목도 잘 돌아가고 앞에 쪽도 잘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고정성이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여기 신발, 여기에 마블이라고 써있네요. 뒷모습 특이한 게 이제 쓱 지나가면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요. 왈도 때문에 왈도를 낄 수 있게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굉장히 기본적인 포징인데,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수트가 다 늘어나고 막 뜯어져 버릴 것 같아. 아무튼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목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만 잡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게 나왔죠. 네, 저도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엄청난 지금 주름들이 보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계속 수정할 거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살짝 아파오려고 해요. 네, 뭐 이미 아프고 있네요. 포징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관절도 안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증에 맞춰가지고 웹슈터에서 스파이더 웹이 나오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왈도도 끼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도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등에 있는 파츠를 빼주고 그 위치에다가 왈도를 꽂아주면 되는데요. 아,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남다르기 때문에 아,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포징만 해도 굉장히 멋집니다. 헤드를 바꿔놨는데요. 헤드에 라이트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박력이 넘치는 이 왈도, 그리고 라이트업된 눈입니다. 눈의 모양도 그 안에 그리 망사 같은 게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리얼합니다. 포징도 왈도 때문에 더 박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했고요. 선 모양도 막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껴주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포징을 했을 뿐인데도 상당히 멋집니다. 야,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아주 끝판왕이겠는데. 다른 포징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하면 떠오르는 포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는 이 코믹스에 정말 멋있게 나와있는 포즈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왈도가 3개예요. 우리 영화 버전은 4개인데 그런 포징이 나오기에는 지금 어떤 현존하는 액션 피규어도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상당히 슈트에 무리가 가는 포즈이기 때문에 빨리 찍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라이트업하고 보니까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헤드를 한번 껴봤습니다. 톰 홀랜드 형 여기 나왔네요. 네, 며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톰 홀랜드의 아이언 스파이더 피터 파커였습니다.